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키 울트라 사운드 스쿨 1089번째 시간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수현 선생님 초음파 증례가 되겠습니다. 예. 7살 여자애요 애기로 열이 계속 났고 새벽 5시 해열제를 마지막으로 먹이고 내원했습니다. 현재 36.5도이고 우측 아랫배가 부탁합니다. 생후 6개월에 우측 신우협착증으로 수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소견을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봐야 할는지요. 우측 신장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측 신장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우측 신장입니다. 요 중심에코 복합체죠. 우측 신장은 이렇게 보입니다. 요걸 이제 시스트로 볼 거냐,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 볼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스트 같으면 경계가 스무스한데 이렇게 심배가 확장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시스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같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만약에 시스트 같으면 동그랬는데 이렇게 뾰족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포카라기에 라이트 키드니 상극부에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환자가 우측 신우협착증이 있었다 하니까 아마 그 신우협착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측 신우협착에 의한 포칼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의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그력상 신우협착 수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조금 인플레메이션이가 파이브로시스가 생겨가지고 폐쇄가 돼가 포칼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게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 신장 한번 USB 안에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에서 들어가는 라이트 레날 빈, 요 밑이 라이트 레날 아트리입니다. 이렇게 횡단성에서 슈파인에서 횡단성은 굉장히 가스라든지 이런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 모델은 잘 보입니다만은 보통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가스에 가리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컴프레션을 좀 해가 가스를 밀어내서 관찰하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자를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캠퍼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